지난 22일 덕문 스님이 종립 정광 중고등학교 이사장 소임을 마무리했는데요. 덕문 스님이 아닌 학생들의 아쉬움이 더 컸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김민수 기자가 덕문 스님의 마지막 이사장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불교 종립학교 정광구 3학년 교실을 방문한 이사장 덕문 스님. 한참 자랄 나이 먹고 싶은 게 많은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햄버거를 들고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늘 해오던 일이지만 덕문 스님에게 오늘은 더 특별합니다. 햄버거를 이사장 이름으로 주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요. 물론 준다고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사장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덕문 스님의 포교 원력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할 것이고 관심 가질 것이고 또 햄버거와 장학금은 늘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바다 성취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4년간 덕문 스님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햄버거와 고3 수험생 선물, 각종 발전기금은 금액으로 쳐도 2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눈높이에 맞춰 먼저 다가가고 가까워지려 애썼던 덕문 스님의 지난 4년의 노력은 누구보다 아이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계속 햄버거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항상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맛있게 먹고 꼭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덕문 스님 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정광학원 교직원과 학생들은 룸빈이 관에서 이사장 덕문 스님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치타대 연주와 댄스 공연 등을 선보이며 다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